아 진짜? 오랜만에 보는 반가움. 아무도 안 쳐다봐? 아니 안 이상한 쳐다봐. 몰골의 승희 씨. 머리에 나비가 앉은 걸까? 승희 씨 오늘도 머리에 뭐 꽂고 왔네. 햇볕이 강한 6월. 햇빛에 타지 않겠다는 마음. 구석구석 선크림을 바르는 세리 씨도 보인다. 그 어느 때보다 진중한 세리 씨의 모습이다. 이내 도착한 곳은 산이 아닌 음식점. 이젠 아침을 걸으면 안 되는 나이가 된 그녀들이다. 감쪽 같아? 오늘의 목적지는 악소리가 절로 난다는 수락산. 날 또 좋은 날에 왔구나. 익숙한 풍경이야 이제. 승희랑 은하 배도 채웠겠다. 다시 씩씩하게 출발이다. 이준 씨도 드디어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왔다.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 약간 헤매는 모양이다. 이거 근데 거기서 하이킹 찾아야 돼. 이거 맞아 맞아 눌러요. 고혈압이 있는 세리 씨의 심박수가 단숨에 증가해 버렸다. 우리야 심박수가 아니야 진짜야? 진짜? 익숙한 듯 즉석에서 등산 코스를 정하는데. 아니 어떡하지? 아니 맞을 거야. 아니야 맞을 거야. 어쨌든 정상이. 그치? 오늘도 세리 씨는 그녀들의 엉덩이만 쫓게 되었다. 뭘 먹고 저렇게 빠른 걸까? 이렇게 따뜻해졌으니까. 생쥐의 등장으로 겁먹어버린 은하 씨. 못 봤어 너네? 오. 이만큼 쥐가 들어갔어. 대박이다. 자연이다. 오늘 좀 덥고 힘들긴 한가 봐. 그치. 이준이도 땀이 나네. 맞아. 사람이었구나. 저 원래 사람이에요. 리더 이준 씨의 양보로 잽싸게 올라가 버린다. 얼마 못 가 걸음을 멈췄다. 야속한 6월의 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아, 저 어지러운데? 더워서 어지러워. 땀이 너무 많이 흘러갔어. 얼마큼 왔어? 우리 여기까지 왔어. 어느새 걷다 보니 절반을 걸어왔다. 반은 왔지. 근데 고도가 확 높아지는 거 아니야? 갑자기 높아지나 봐. 지금 1.3km 남았는데 뭘 다 왔는데 가도 야 사탕 널 먹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씩 먹어. 네, 감사합니다. 자 아이, 감사합니다. 뭐 좋아해? 나, 이준이? 아무거나 여선 이준이. 아, 야, 그럼 연 먹어. 더운 날씨만큼 따뜻해져 버린 마음.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칠 대로 지쳐버렸다. 깔딱고개에서 정신을 놓아버린 회원들. 여기가 깔딱고개. 올라가는 데가 깔딱고개네. 아. 정상이 깔딱고개. 물 한번 먹고 가자. 아, 세상에나. 어쩐지. 와. 까마귀다. 깔딱고개 까마귀다. 깔딱고개 까마귀 치료하고 있어. 아이스크림. 앞으로 남은 여러 번의 암벽 구간. 회원들의 발길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다. 저 어떻게 올라가지? 수락산에서 무료 지리 강의가 열렸다. 저봉탈 조우족이거든요. 뭐지? 양주. 아, 맞아. 양주요? 양주요? 양주에 저런 게 있어? 여외 수업이다 보니 소통에 오류가 생겨버린 걸까? 결국 혼란만이 남은 지리 강의. 저 멀리 등장한 오늘의 주인공 수락산 정상. 저 때만 해도 저기가 정상일 거라고 누가 알았겠나. 시간을 다 쓰네. 그러니까 아까 40분까지는 괜찮았는데.
이호 왔으면. 이호 안돼. 오늘 함께하지 못한 이호 씨의 성대모사를 하는 은하 씨. 제법 비슷하다랄까. 어떠신가요? 오랜만에 등산이. 네, 정말 덥고요. 정말 힘드네요. 나 진짜 산에서 우유 먹는 게 제일 맛있는데. 나도. 잠시 오이로 갈증을 달래본다. 나 싸웠었잖아. 아, 맞아. 그거 영향이 아주 커. 진짜. 여유를 갖고 자연을 감상 중이었는데. 쥐 뱀 박스가 너무 싫어. 와 진짜. 새 진짜 싫어. 아뿔싸. 너무 코앞에서 왜? 느껴버리는 자연. 어디 갔어? 나 죽일 생각 없었어. 죽일 생각으로 그냥 죽여버렸네 막. 원샷 원. 기절했는데 기절. 야 미안해. 잠 좀 자서 깨. 기절한 거 완전 좋은 거 아니야? 아 미안하다. 정상 잘 발도장 찍을 수 있어. 그럼 찍어야지. 가서 찍어도 되는 거지. 응. 짠. 예. 도라에몽은 쉽게 꺼내기만 하던데 은하 씨는 가방 속에서 핸드폰 찾아 산망이다. 소리는 나는데. 오 대박. K 장녀의 야무진 손. 그래서 내가 따로 보니 모원에 갖다 주세요. 어머. 오케이. 박혜미. 오케이. 어머님. 어머님 오케이. 깨끗하다. 현수막 준비 오케이. 근데 긴 거 아니야? 하이틴 산악회 1주년 기념으로 현수막 제작을 했는데. 오. 예쁘다. 근데 안 보여. 이거 너무 연하게 붙더라고. 아 그러네. 근데 이거 너무 긴 거 아니야? 첫 제작이다 보니 아직은 서툴렀던 모양. 예쁘다. 너무 예뻐. 일단 어거지로 찍어보자. 좋아요. 이거 나중에 낙서를 하든 해가 우리가 꾸민다. 좋아. 글씨 있는 부분을 색칠해야 될 것 같아. 매직으로? 마음에 들었는지 냅다 덮어버리는 승희 씨. 악소리 지르면서 올라온 만큼 멋있는 경치가 펼쳐졌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현수막을 펼칠 생각에 떨리는 모양이다. 내가 너무 접었나? 아니야. 인기 만점이었던 현수막. 왠지 뽀듯하다. 아니 누가 옆에서 읽으시더라고. 아 정말. 빨리 할게요 이러시고. 배고파서 입이 벌어진 세리 씨의 등산화. 쿠팡에서 은하 씨의 손이 검게 물들었다. 시체 손 아니야 이거? 쿠팡에서 샀대. 이거 봐. 정상을 찍고 필수 코스인 당충전 시간이 돌아왔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오늘의 간식은 승희 씨가 준비한 칡촉이다. 초콜릿 통째로. 이거 어떤 비타민이야? 아 이거요? 이거래. 비타민 C야? 비타민을 주는 이준 씨에게 건네는 수줍은 손아트. 은하. 우와, 그냥 먹으면 돼? 그 물이랑. 이번엔 어떤 일로 웃고 있는 것일까? 하나, 둘, 셋. 야호! 얼핏 보면 으름 같지만 이렇게 보니 다들 20대가 맞나 보다. 여기를 내려왔다. 큰일 날 뻔했네. 굿! 손톱이랑 요거랑 잘 어울린다. 등산하는 내내 아른거렸던 시원한 계곡물. 내려오자마자 하나 둘씩 물가로 향하는 회원들. 이준이도 내려가? 갈까? 갑자기 생수를 원샷하는 승희 씨. 목이 말랐던 걸까? 아, 송사리를 잡으려고 했나 보다. 등산의 피로를 시원한 계곡물로 씻어내는 이준 씨. 발을 담글 준비 중인 세리 씨와 천국을 맛보는 아 씨. 그냥 지나칠 수 없이 맑고 시원한 수락산의 계곡. 자연이 주는 여름의 선물이다. 손이 다친 줄도 모른 채 즐기고 온 짧은 물놀이. 오후 3시가 되어서야 끝난 오늘의 산행. 1487칼로리를 소모했다.
등산 후 먹는 냉모밀이라니. 맛있겠다. 거기다 고구마 치즈 돈가스까지. 역시 먹기 위해 등산하는 하이킨 산악회답다. 안녕히 계세요. 네. 더운 6월에도 악소리 나는 수락산까지 올라갔다 온 하이킨 산악회. 이젠 제법 등리니티가 벗겨지고 있다. 앞으로도 안전 산행하며 좋은 추억 쌓길 바란다.